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로입니다. 네, 대선을 하루 앞두고 국내 증시 하락 마감했습니다. 오늘 시장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 그리고 좀 참고해야 될 부분, 그리고 이제 정책 관련주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 시장에서 이제 유가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고, 마찬가지로 이제 푸틴에 대한 변수가 떠오르면서 코스피가 하락 마감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공개방송을 통해 가지고 공부를 하면서 3월 변수가 있다는 것을 먼저 공부를 했었는데요.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가 이제 러시아 푸틴에 대한 정신 상태. 지금 현재 이제 푸틴은 상당히 피의식에 젖어 있다. 지금 유럽을 이제 신나치로 규정하면서 본인들이 상당히 피해를 받고, 그래서 동슬라브인들의 조국 변형을 위해서 우크라이나를 우리가 러시아에 통합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이제 러시아가 다시 한번 더 이제 3월 16일 날 디폴트 선언을 할 가능성이 있다. 자, 어제 방송에서도 그렇고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공개 방송을 통해서 요 내용을 얘기했는데, 뭐 아이러니하게도 이제 간밤에 미국 증시에 요두 가지에 대한 변수가 다 터져버렸습니다. 이 원자재 바로 이제 유가가 이제 급등을 하면서 지금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까지도 지금 확대되는 그런 양상을 좀 보였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장이 이제 다중바닥 이후에 추가적인 하락도 염두에 둘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펼치고 있는데요. 또 때마침 내일은 또 선거일이고, 그 다음에 또 옵션 만기까지 겹쳐져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이 이제 크게 방향성을 잡기는 조금 힘든 그런 과정이라고 보는데, 차트를 잠깐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 시장에서 코스피 차트부터 한번 같이 보면서 우리가 정리를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코스피 차트를 같이 한번 보시면, 자, 차트가 어딨냐? 아이고, 어디 갔냐? 업종으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지금 오늘 앞에서 이제 우리가 2600포인트 요 자리, 자, 요 자리, 그리고 상방에 이제 2770포인트, 그리고 위에 2830포인트고, 그 밑에 2700포인트, 요렇게 선을 그어드렸는데요. 제가 이제 어제도 우리가 이제 게릴라 공개 방송을 진행하면서, 지금 현재 이 전쟁 발발이 되었던 요 날, 이 날에 대한 부분의 투매가 이제 이루어졌고, 저는 여기에 상승을 했던 여기 이 구간을 페이크로 본다고 했죠. 페이크로 본다. 그래서 다중바닥 형태를 띄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더 2600포인트에 대한 이탈 가능성도 우리가 염두에 두자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시장 자체가 오늘도 다시 한번 더 하락폭이 좀더 생기면서 지금 2600포인트까지 이제 붙어버리는 양상이었는데, 자, 그 위에 이제 보시면 한 가지 중요한 자리가 2647포인트, 46포인트 정도 되거든요. 자, 요 자리가 앞에서 지지를 보였던 자리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지지를 보였던 자리가 지금 현재는 저항 구간이 되어버리다 보니까 생각보다는 시장이 상당히 약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큰 그림 안에서 보면, 자, 우리가 지금 현재 이런 것들 원형 항아리로 볼수 있거든요. 자, 이렇게 올라가서 꼭지를 치고 난 다음에, 자, 하단으로 내려올 때 이제 각이 조금씩 커질 수 있죠. 이런 각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다시 한번더 이렇게 강하게 급등을 해서 올라가는 이런 움직임을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제 주봉상에서 우리가 지지점을 보고, 어제도 코덱스 레버리지를 얘기하는 전문가분들이나 또는 투자자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이제 주봉은 페이크라 보거든요. 주봉상에서의 기술적 반등은 이미 나왔다라고 봐야 되고, 대신에 이제 외국인들이 유입될 수 있는 것은 이제 월봉에 대한 추세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 월봉 추세에 대해 안에서 하단 자리는 쉽게 깨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데, 다만 일시적인 하락 자체는 일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자,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요 사이에 대한 부분에서는 지지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부분으로 해석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하락이 일부 나타날 수 있는데, 그 하락폭은 제한적인 그런 상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어서 우리가 시장에 대한 부분을 한번 같이 분석을 해보면요. 지금 현재 그 선거를 앞두고 주식을 보면서 누가 당선될까? 그래서 그에 따라서 주식으로
우리가 예측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이재명 관련주와 오늘 윤석열 관련주 둘 다 급락세가 나타났습니다. 전일 같은 경우에 윤석열 관련주가 하락을 하면서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셨는데, 사실 지금은 이제 이재명 관련주라는 윤석열 관련주가 오늘 시장에서 모두 다 빠지면서 저는 시장에 대한 트렌드가 바뀐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예전에 2012년도입니까? 그때 문재인 현재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시 후보였을 때 박근혜 관련주와 문재인 관련주, 이때 저희도 저희 회원분들하고 뭐 등수까지 매기면서 그때 잡주들이 많이 움직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당선 결과 나오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이제 급락세가 나타났죠. 그래서 전날까지도 상당히 강한 모습들이 나타났었는데, 이제 시장에 대한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었다는 거죠. 작전주에 대한 부분에서 상당한 금감원의 감시가 강화되었고, 그렇다 보니까 이유 없는 뭐 동문이라든지 또는 이제 파평윤씨, 같은 파평윤씨라고 해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은 시장에 대한 트렌드를 지금은 좀 벗어나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보는 시각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재명 관련주 같은 경우에 오늘 움직임을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 우선 가장 대표적인 종목으로 이제 에이텍 같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자, 어제 에이텍이 급등 양상을 좀 보였는데 오늘은 다시 한번 더 10%대 하락 모습을 나타냈고요. 자, 전일에 대한 상승 자체, 장중 상승은 낙폭과대에 의한 상승이라고 저는 판단해 봤습니다. 마찬가지로 에이텍 TN 같은 경우에도 자, 오늘 시장에서 9%대의 큰 하락폭을 나타내는 모습이었고, 자, 동신건설 같은 경우 14%대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전일은 상당히 강한 모습들이 공통적으로 나타났던 것이 이재명 관련주였어요. 자, 이스타코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하락폭이 상당 부분 커지는 모습이었고요. 자, 탈모 관련주라고 불렸던 TS 트릴리오 같은 경우에도 오늘 시장에서 소폭 하락을 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자, 반면 윤석열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이틀 연속으로 크게 하락을 하는 모습들이었는데, 자, 전일도 10% 빠졌었고요. 오늘도 다시 한 번 더 지금 16% 덕성은 하락을 하는 모습, 위즈코프도 오늘 7%대 이틀 연속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서현탑메탈 잡주가 많죠. 이것도 이제 8%대 밀려버리는 모습들이었고, 애니능률, 자, 애니능률도 지금 신저가를 다시 한번 쓰면서 16%대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모베이스전자 마찬가지로 2.7%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 자, 이렇게 지금 현재 동문이라든지 싱크탱크 관련된 종목군들은 모두 다 하락을 하면서 정치 테마주에 대한 부분에서 동문이나 또는 싱크탱크 관련된 이유 없는 상승과 하락에 대한 트렌드는 끝났다. 그럼 우리가 지금부터는 이 정치 테마주는 완전 끝난 것이냐? 자, 그것은 아니라고 저는 봐야 된다고 보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는 정책으로에 대한 방향성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 윤석열 관련주나 이재명 관련주, 동문 관련된 부분 자체에서는 주가가 다 모두 다 하락하는 모습들을 나타냈었지만, 우리가 지금 현재는 이제 공통적인 정책에 대한 부분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양 후보가 모두 다 분양에 대한 부분을 확대시키자, 지금은 좀 더 공급을 늘려야 된다라는 공통적인 부동산 정책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임플란트에 대한 부분에서도 여당의 대선 후보가 먼저 임플란트에 대한 건강보험을 확대해야 된다, 두 개에서 네 개까지 늘려야 된다고 했을 때 우선 야당에서 중환자 위주로 얘기했지만 다음에 다시 한번 정책이 좀 선회되면서 그래 늘려야 된다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더 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공통적인 정책으로 임플란트에 대한 부분에서도 주가에 대한 변화는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원전 관련주, 오늘 원전 관련주가 일부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오늘에 대한 움직임은 지금 러시아에 대한 원유를 이제는 거래하지 않겠다라는 미국의 입장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베네수엘라 것으로 대체하겠다는 얘기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에너지 부족이 좀 더 이루어지면 원전에 대한 부분도 이슈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 에너지 부족에 대한 이슈로 오르는 모습이었고, 지금 현재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원전 관련해서 감원전, 원전을 감아대, 이것을 탑원전으로 가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에 대한
정부 정책보다는 상당히 완화된 원전에 대한 트렌드 그 포지션을 가지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원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더 원전을 증가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SMR이라고 하는 소형 원전 관련된 부분은 현재 유럽에서도 상당히 좀 더 증가하는 그런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원전 관련주들도 현재는 정책 관련주로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시각입니다. 최근에 이제 임플란트 관련주를 좀 더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요. 뭐 익히 원전 관련주는 건설주는 아실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덴티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적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지면서 좋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 주가 다시 한번 올라오는 모습들, 그 오스템 임플란트가 거래 정지가 되었던 것도 지금은 일부 수혜를 반사적인 이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 보고요. 자, 디오 같은 기업들도 바닥을 다지고 현재 다시 한번 더 고개를 좀 드러내는 움직임을 나타냈습니다. 자, 그리고 치과용 진료기기를 담당하고 있는 레이도 지금 바닥을 한번 다지고 다시 한번 더 머리를 드는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임플란트 관련주들은 수혜가 예상될 수 있다 라고 보는 거고요. 개별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공통적인 정책 말고도 뭐 탈모 관련주들도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지금 하이로닉이라든지 아까 TS 트릴리온 같은 경우에는 어떤 후보가 좀 당선된다면, 여당 후보가 당선된다면 좀 더 좋은 움직임들, 뭐 게임주도 마찬가지겠고 NFT 관련주들도 여당 후보에 대한 당선이 되었을 때는 좀 더 강한 상승을 좀 보이면서 다음 주에 나올 수 있는 정책 기대감, 그런 테마성 움직임들이 상당 부분 시장에 대한 수급 솔리마가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이 전반적으로 조금 힘든 상황입니다. 저희가 지난주부터 3월달에 대한 변수를 예상을 하고 어떻게 대응을 한번 해봐야 될 것인가.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모아가는 전략으로, 하락을 모아가는 전략으로, 그래서 신저가를 가는 종목과 정일 분할 매수, 그래서 우리가 코스트 에버리징 효과를 극대화하는 전략, 그리고 개별주는 트레이딩을 좀 진행을 해야 된다. 그래서 46% 급등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트레이딩 관점으로, 그래서 21선에 대한 정배열 이후 한 번의 시세가 나타났을 때 매수와 매도를 반복하는 그냥 트레이딩적인 부분으로 대응을 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마찬가지로 현재는 현금 30%, 20에 30%를 반드시 보유하고 가야 된다는 전략을 일관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장이 예상을 했던 것처럼 빠져버렸고,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 변수 두 가지가 현재는 다 등장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이 나타나더라도 그 하락은 제한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자체에 대한 부분에서 좀 더 추가적인 대형주들에 대한 하락이 나타난다면 그때부터는 방송을 통해서 예술할 수 있는 종목군이 있으면 또 우리가 삼성전자라든지 카카오 같은 기업들도 저가, 초저가에서 잡았지 않습니까? 정확한 저가에서 우리가 잡고 그 다음날부터 크게 상승할 모습이 나타났는데, 그런 자리에 있는 기업들 최대한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 봤고요. 지금 현재 오미크론이 상당히 확산되고 있는데, 예전에는 이렇게 오프라인 강연회를 했던 것을 최근에 이제 공개 방송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 참여하셔가지고 온라인으로 꼭 시청하시면서 보시길 바라겠고요. 마찬가지로 전 방송사에서 1위를 다 해봤습니다. 그만큼 수익률 하면 이상로라는 공식이 있을 정도로 지금까지 해왔었는데, 영상에 대한 내용이 괜찮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한국경제TV 원넷 홈페이지로 들어오셔서 가입 신청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